자, 이산을 호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과정은 요약집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요약집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 5월, 6월 말까지 이거, 그리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 요약집을 가지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요약집만 가지고도 공법은 커버가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걸로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해서 이걸로 이제 길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 기본선 이제 이거 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럴 때 한번 보시고 이 요약집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적게 들여서 공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목차를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도시개발법, 3장 도시정비법. 뭐야? 이거 계속 2장, 2장이 오타 나왔네요? 그쵸? 그 1장, 2장, 3장 이렇게 수정하세요. 제 것만 그런가? 다 그래요? 왜 이렇게 오타를 작업을 하면서 잘못하는지. 네,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좀 수정하세요. 작업을 잘못했어요. 자. 그래, 이 여섯 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어디? 1장은 몇 문제 나옵니까? 국토개법은 몇 문제 나올까요?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12문제 써보세요. 예, 10개 이상 맞춰야 되고, 2장 도시개발법은 6문제, 최소한도 3문제 이상, 그 다음에 3장 도시 및 주관정책법, 정비법 6문제 나오죠? 그것도 3문제 이상. 그 다음에 건축법 몇 문제 나옵니까? 7문제, 최소한도 3, 4문제 맞춰야 됩니다. 주택법 몇 문제 나올까요? 7문제. 7문제 나오면 최소한 5문제, 6문제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장은 공법상 중요한 내용들을 총 비교해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권한권자, 이건 누가 정하는가, 누가 수립하는가, 이걸 뒤에다 싹총 망라해서 비교 정리해 놨으니까 제7장 한번 볼까요? 제루트에 280. 2패 보면은 이 국토계획법부터 시작해서 바로 쭉 농지법까지 비교를 해놨습니다. 282쪽은 중요한 네 가지 범위로 재정 목적을 비교해놨고 283쪽부터는 공법상 지정권자,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걸 총 비교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걸 달달 외우면 공법은 끝나는 거죠. 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 이거 중요한 것들, 그 수립권자 쭉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원했던 거, 이 자료. 네, 날마다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저기 294쪽 보시면은, 공법상 각종 채권이 비교되어 나옵니다. 294쪽,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295쪽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과 도시발전권 비교 넘어와서 보시면 국토개발법상 도시군 시설채권 이게 비교되어서 나오고 그다음 297조 이행 강제금이 건축법하고 농지법에 나오는데 이걸 비교해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와서 보시면은 299조 공법상 중요한 면적규정 시험에 나올 것들 거기다 총 비교해놨습니다. 면적들을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 파트를 통해서 좀 암기를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 보시면은 공법상 중요한 실효규정 비교해 놓고, 그 다음에 305쪽 실효규정, 그 다음에 효력 발생시 아주 중요하죠. 이걸 비교해서 달달달 해야 돼요. 200, 304페이지하고 305페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면 공법상 수용에 관한 내용이 4개 법이 나오는데, 이네 개의 법이 나오는 것을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309쪽까지 쭉 비교 정리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310페이지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 기준 해가지고 그세 가지 법이 나오는데 국토개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312쪽까지 이걸 비교해놨어요. 그리고 312쪽 보면 공법상 각종 인원수를 비교해놨죠. 이거 아주 중요하죠. 1번부터 7번까지 아주 중요해요.
312페이지 그 7명, 5명, 뭐 20명 이거 아주 헷갈리기 쉬운데 이걸 총 비교해놨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거 보셔야 돼요. 313페이지 공법상 매수총과 몇 갔냐 나옵니다. 그걸 314쪽까지 쭉 비교해놨어요. 아주 이 자료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이 요약집을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십시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예, 이, 이것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시험에 나올 내용들도 관련된 그 법에다가 총 비교해놨으니까 이것만 계속 보십시오. 이것만. 다른 자료 보면 그분은 시간 낭비, 시간 낭비. 그래서 좀 요약집이 두껍긴 하나 나름대로 계속해 비교, 비교하면서 계속 나가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은 좀 많지만 한번 보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볼 때는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볼 겁니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이거 아주 반복적으로 같이 체크를 해 나갈 테니까 이 요약집이 손때가 묻어가지고 불어 터질 정도가 돼야 합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 그 기본서는 기본서대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보시고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요약집을 가지고 하시는 거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농지법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농지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국토개법도 다시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뒤로 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262쪽 농지법을 보겠어요. 농지법. 여러분들이 농지법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농지법을 좀 파놔야겠다. 그리고 요약집에 있는 것만 잘 정리하면 두음제 나오는데 두음제를 다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요약집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집을 다 외우시면 바로 몇 점 맞을까요? 97.5 맞습니다. 97.5. 네, 그렇게 딱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262쪽부터 보겠어요. 자, 공법 요약집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은 무슨 법 한다고요? 농지법하고 주택법 할 거예요. 농지법 몇 문제 나올까요?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는 소중한 겁니다. 좀만 신경 쓰면 한 문제는 금방 점수화 시킬 수 있으니까 관심있게 봐주세요. 자, 그래 농지법은 그 적용 대상이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 이어야만 농지법 1조부터 끝조까지 적용받죠. 그래서 농지에 해당해서 이겁니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농지는 한정된 자원이니까 바로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소유 제한을 가합니다. 농사질 사람만 농지 소유를 허용하자. 이걸 경자 유진 원칙으로 해서 바로 그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가고 있는데 그러나 농지 가지고 투기 행각을 할 우려가 없는 자들은 그냥 특례로서 농지 소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농지 소유 제한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농지법상 적용 대상인 농지라고 하는 것을 취득 소유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자들, 자들을 농업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이라 합니다. 이때 농업인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인가 이거. 농업법은 또 무엇인가 이것들을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기 262페이지를 봐보세요. 교재를 보시면서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이면 농지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농지법상 적용 대상인 농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가장 범위에 따르면 지목이 토지의 쓰임새의 주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나 있는데 이 지목이 총 몇 가지 있나요? 28개 있죠. 이 지목 28가지 중 그 토지의 지목이 이거다. 전이다. 답이다. 가손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는 현재 농작물,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농작물 경작하고 있다. 그런 땅이다. 단형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땅은 농지로 보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순이고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다. 경작하고 있는 토지다. 단형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다. 그러면 뭐다고요? 농지로 보는 겁니다. 이때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농작물. 생각나는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봐요. 아무튼 농작물이라는 것은 벼, 보리, 콩, 그래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농작물을 한다.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보리, 옥수수, 파, 양파 등등 이런 걸다 고구마 이런 걸 농작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실과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농작물 뜻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고 그런 것들을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단형생 식물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단형생 식물이 뭐냐 그러면 살아 숨쉴수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으로서 가수, 요실수, 뽕나무, 그다음에 약초, 인삼, 그다음에 그 적용용 관상용 수목화 그 묘목, 그리고 잔디, 그리고 생육 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용 식물 이런 것들을 단형생 식물이 합니다. 이러한 식물을 현재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요. 근데요, 주의할 것은 여기 보세요. 적용용, 관상용, 수목과 묘목, 이걸 재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런데 이게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어요. 적용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이 땅은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요. 이 적용용 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이걸 심어가지고 판매하려고 그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가 되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적용 목적 우리 아파트 단지 보면은 바로 적용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 땅은 농지가 아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아무튼 오느라고 고생들 하셨어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거예요. 100%. 자, 오늘 어린이날 지났고 오늘은 이제 어제가 어린이날이죠. 예. 오늘 오신 분은 무조건 합격하셔요. 자, 아무튼 자 여기 보세요. 자, 농지법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2조 보고 있으니까 262조. 그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봐보세요. 가로안에 있죠. 자, 262페이지. 농지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1. 전답, 가수원 이런 지목 이하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단형성 단형성이란 말 지워버리고 단형생 생으로 수정해 보세요. 오타가 나왔으니까 단형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 농지가 되는데요. 이때 단형생 식물이란 것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의 절임용 묘목과 그런 것들 가수나무, 뽕나무, 유실수 이런 것들 생육기간 2년 이상 식용 식물 적용용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이때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것은 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땅은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꼭 이해해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2번, 3번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르 토지는 농지였습니다. 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런 농지가 있는데 농지에다가 농지 이용 계량 시설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보세요. 이게 농지인데 여기다가 수로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오고 있다. 수로 아니면 농로가 설치되어 있다. 농로. 그래 수로라든가 농로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다. 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여기 하층이 있다면 물이 넘치지 않도록 농지에다가 제방을 설치해 놨다. 그러면 이것도 다 농지가 됩니다. 농지가 된다. 그걸 체크하십시오. 그래, 수로도, 농로도, 제방도 농지이고, 요지, 양배수 시설도 농지이고, 그 다음에 고종실 온실이 들어서 있는 땅, 버섯재배사가 들어서 있는 땅, 빈하우스가 들어서 있는 땅과 그 부속 부지도 농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농막이 들어서 있는, 여기 봐보세요. 농지가 있는데,
농지에다가 농막을 설치해놨다. 농막이 설치돼 있다면 이 땅도 농지다, 농지 아니다? 농지다. 이게 중요해. 농지에다가 농막을 설치하면 그것도 농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로 보니까 농지 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지 전용을 하지 않아요. 농지를 농지로 유하는 거니까 농지 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에다 농막을 설치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신고를 받을 필요 없다. 이거. 그리고 농지 보존 부담을 내는 것도 아니다.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간이 퇴비장, 이거 중요해. 간이 퇴비장 할 때 간이가 뭘까요? 간이가 간자가 간편하다, 이자가 쉬울 일. 그래서 간편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간이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간편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퇴비장, 여기다 이렇게 퇴비장을 설치한다. 간편하고 쉽게. 그러면 그것이 들어서는 땅도 농지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 간이 저혼 저장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간이 저혼 저장고, 고자가 무슨 고자냐면 창고 고자예요. 뭐라고? 창고 고자. 우리 그 가손에 보면 사과 뱉다 가지고 일단 온도 낮춰서 그따 장기간 보관하게 한 그 창고가 만들어진데, 그걸 저혼 저장, 간이 저혼 저장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편하게 설치했다. 그리고 온도 낮췄다. 이걸 저혼. 그리고 창고 고자. 그래서 과일 같은 것들을 보관하게 한 간이 저혼 저장고를 설치하게 될 때 그것도 농지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 액비 저장고일 때, 액비가 뭐냐면 액체로 된 비료를 말해. 액체로 된 비료를 바로 집어넣게 한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 물탱크 조자, 물탱크 조자입니다. 물탱크 조. 조자가 뭐다고요? 물탱크 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설치하게 될 때에 그것들이 농지에 설치되면 그것은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것이 들어서 있는 부지도 농지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 농막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농막을 설치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규모는 얼마까지만 가느냐? 연면적,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조그만하게. 연면적 20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걸 평수로 환산하면, 평수로 환산하면 6평이야. 6평이야. 우리가 이 농지법에 나오는 이 농막, 이제 금방 했죠. 농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살짝 본 바 있어요. 이 건축법에 가면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그 농막이 들어설 그 토지는 반드시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야 된다, 접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게 중요해. 맹지에다도 설치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 뭐에다가도? 맹지. 이걸 이해해 두세요. 그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농막의 경우는 특례를 인정해서 농막에 들어설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가 있다. 농지가 있는데 도로가 있고, 이건 A 거고 이건 B 거다. B것은 논두럭 A것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농리인데, B도 맹질지라도 여기다 농막을 설치할 경우는 허용될까 금지될까? 허용된다. 그래, 농막의 경우는 이런 특례를 인정해서 농지라고 하는 곳에 설치할 때에 그 농지가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는 맹질지라도 농막의 건축은 허용되고, 이때 농막의 최대 규모는 얼마까지 가능하다고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이게 꼭 알아주세요. 2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농막을 농지에다 설치할 때는 농지 전용이라고 한다.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을 본다.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을 봐서 농지 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농막은 중요합니다. 거기다 체크. 예? 등기? 소유권 등기냐 안 되냐고요? 건축물 등기 안 되냐고요? 소유권 보증기? 소유권 보증기 되죠? 신청하면? 소유권 등기요? 아, 그것은 참, 이거 분쟁의 논쟁의 논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등기를 참 어렵다. 예? 그래요? 지금 실제로 설치했나요? 남을 거요. 근데 지금 이게 논쟁의 여지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지금 이것은 건축물로 그 보기가 좀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요. 유권에서 가설 건축물 인정합니다.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과 똑같이 보존기를 친다. 이건 좀 존치게 하는 게 있거든. 3년. 그리고 연장시행하면 되거든.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래, 좀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논쟁 소지. 예, 논쟁 소지가 있어. 알겠죠? 그래. 그것은, 좀 그래요. 아무튼,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냐, 안 하냐는 또 관청에 따라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다만 이거 농막의 설치는 법적으로 절차,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놨으니까 봐보세요. 어디에 올려놨냐면은, 알기 쉬운 부동산 세상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이야기.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 농막 설치하는 절차, 법적 절차를 쭉 올려놨는데 약간 논쟁의 소진이 있어, 지금. 논쟁의 소진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서, 이거 농지에다 설치할 때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이걸 건축물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어요. 가설건축물로요. 가설 건축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도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참고로 농막은 일단 우리가 이제 시험공부에서 알아줄 것은 농막은 바로 규모는 얼마까지만 허용하는가? 연면적 20평부터 이하. 연면적 뜻을 알죠?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을 잡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면적 20평부터 이하니까 이 농막을 설치할 때게요, 도라고 접하고 있지 않는 맹지인 농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특별히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봐보세요. 이 농막을 설치할 때에 다락을 설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락. 농막 속에다가. 알겠나요? 그러다 보면 이게 연면적 20점을 초과해서 이방건축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떨 때 그러냐? 1층 전체를 바닥면적을 20점부터 잡았다 합시다. 농막 건축할 때 1층 바닥면적 크기를 20점부터 잡아버렸다. 그러면 다락을 설치할 때에 그 농막을 이렇게 경사층으로 만들었다, 농막을. 근데 이 바닥면적 1층을 20m 다 잡아버렸어, 농막 건축할 때 20m 잡아버렸어.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다락을 넣었다, 다락을. 다락의 층고가 바로 1.8m,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한 7m 잡았다 합시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여기서 질문하더라고, 어떤 여성분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자기가 저기다 농막을 이렇게 7m로 건축했는데 위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행정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1층을 20m로 잡았다? 이 높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높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농막 내에다가 다락을 설치했어, 다락. 다락을 설치했는데 바로 이게 1.8m를 초과해버렸다, 다락의 층고가. 그러면 다락의 면적이 예컨대 한 5정부터다. 5정부터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1.8m, 그러니까 1.9m다, 이게. 다락의 층과 1.9m면 이 건축물 연면적 얼마인가요? 연면적. 이 농막인 건축물 연면적 얼마인가 봐봐요. 공부했잖아요. 이때는 이거 중요한데, 이제 처음에 나온 데 이런 건 얼마예요, 연면적? 2초만 주겠어, 2초, 시간. 백날 생각해, 모르는 거니까. 예?
20이다고? 틀렸어요. 여기 이 경사 지붕 아래에 다락이 설치되어 있고, 다락의 층고가 1.8m를 초과했다면 다락의 면적도 바닥 면적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농막이 들었을 때는 이 방울쯤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연면적 25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20점부터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지법에서 25점부터는 연면적 5점부터 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방울쯤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높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 다락이 문제가 되는 거, 다락.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또 공인신이 중개업자가 됐을 때 이런 거, 또 누가 중개인이 농지 하나 중개받았는데 여기다 농막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 그럼 속 터져버리죠. 그래서 농막에 대해서 잘 알아주세요. 요즘에 개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농막.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자, 농막을 좀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됐어요. 그리고 3번도 중요해. 3번 보면 축산물 생산시설 보고 계셔요? 자, 이것도 중요해. 여기 봐보세요. 아까 이 농지가 있다. 이게 농지인데요. 농지에다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이 여기다 축사죠, 축사. 축사가 들어서는 이 땅은 농지일까, 농지가 아닐까? 그래, 이게 중요해. 농지에다 축사를 건축한다 그러면 농지를 농지로 유하는 거니까 농지 존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지 존용 허가 신고할 필요 없다. 그냥 합법적으로 그 규모의 제한을 받는 가운데 건축하면 되는데, 이때 농지 존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축사를 농지에다 건축할 때는 농지 존용 허가를 받는다는 걸 신고할 필요 없고, 또 농지 존용 시 허가 신고 마쳐서 존용할 때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는 농지 보존 부담금도 낼 필요 없다. 여기까지 꼭 알아주셔야 돼요. 중요해. 자, 그 3번. 축산물 생산시설인 축사, 건축 사육사, 그런 것들 농지에다 건축할 때는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거니까 농지 존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꼭 알아주십시오. 자, 이번 기회에 그걸 정확히 알아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다 쉬워요.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자, 그 2번을 보시면은 농지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게 있어요. 자, 그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게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그세 가지가 아주 중요표. 자, 일단 어떤 것은 농지가 아니냐? 지목이요. 지목이 전도, 답도, 가손도 아니단 말입니다. 세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25개 지목이 남죠? 그런 25개 지목인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지금 경작하고 있는 토지다.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인데, 그 재배해왔던 기간, 경작했던 그 기간이 계속적으로 몇년 미만이면 농지 아닌가?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고, 역으로 이상이면 농지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상이면 농지가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봐보세요. 그래, 이게 지목이 잡종지예요. 지목이 잡종지인데 여기다 바로 콩농사를 계속적으로 3년 이상 경작해 왔어. 그러면 농지일 거 아닐까? 3년 이상 농지죠? 그래, 농작물 경작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자, 근데 25개 지목 중 외해가 있어요. 임야. 그래, 산이 있다. 산, 임야. 지목이 임야다. 근데 임야인데 가서 보니까 다년생 식물이 재배되고 있어. 뭐 약초가 재배되고 있어. 근데 산지결합상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재배되고 있으면 그 기간과 분하게 농지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 다시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 아니다. 임야는 그렇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소 사료로 쓰기 위해서 풀을 재배하고자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서 인정받았어요. 그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이제 나머지는 빠른 속도로 체크되겠어요. 농업인의 취. 자, 농지법상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 관없이 농지 몽땅 취득해서 농업 경영을 할수 있는 자인데, 이때
농업인의 요건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바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농업이 됩니다. 그 요건 하나를 여러분들 꼭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어요. 첫째,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이게 농지라 합시다.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의 면적이 1,000 용태 이상이다. 1,000 용태 이상인데 여기다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가 있다. 단영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농업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걸 설치해서 역시 농작물 경작 단위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이 면적이요. 이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농업이니까 330종부터 이상 이거 숫자 암기하고 그다음에 이 1년 중 농업에 며칠 이상 종사하고 있으면 농업인이 된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면 농업이다 입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도 농업인데 가축과 관해서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꿀, 벌 이렇게 나눠서 정리할 것 같으면 자 대가축 몇 도요? 2도, 중가축은 10도, 소가축은 100도, 가금은 1000수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꿀벌은 19 이렇게 수치를 기하십시오. 자, 이 수치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축산업에 1년 중 며칠 이상 종사하고 있으면 농업이 됩니까? 1년 중 그렇죠. 120일 이상 종사한 자면 농업인의 지위가 인정되고 아까 농업은 며칠인가요? 90일 이걸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가 얼마 이상이 농업이 된가? 120만원 이 수치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 취득세 할 때 면제 합시 무제한적으로 취득해서 농업 경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법이라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법인도 바로 역시 농업인과 똑같이 농지 몽당 취득세 농업행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바로 농업인끼리 투자해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하나, 영농조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주체되어서 바로 법인을 맡는데 그때 비농업인이 출자를 할 수가 있어요. 출자. 그래서 함께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바로 농업회사법을 합니다. 농업 회사법인. 그래 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해요. 나갈 때는 농업인을 업무 집행권을 행사한 자 중 얼마 이상 모셔야 되냐? 3분의 1. 이 수치 가지고 출전 한바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래 이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4명 있다. 3명 있다. 그러면 3명 중 최소한도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 한 명은 꼭 업무 집행을 행사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분이 같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농업회사분을 탈퇴했답니다. 했다 합시다. 농업회사분에서 탈퇴해버리면 농업인을 또 충원시켜야 돼요. 그래야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농업경영할 수 있는데 이때 충원시킬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을 줍니다. 3개월. 알았어요? 몇 개월 준다고요? 3개월. 만약 3개월 이내에 충원시키 못하면 농업회사법인은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싹 처분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바로 시장수 구청장이 6개월 내 농업회사법인 소약원 농지 빨리 처분하세요라고 명령서 보내요.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로 1년에 한 번씩 이행 강제금을 그 농지가에게 20%를 반복해서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이때 이 바로 사적으로 그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지를 처분하기 곤란하다 그럴 때는 한국 농어총사에게 그 농지를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청구 받았던 한국 농어총사에서는 사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사게 된다면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서 그 농지 가격 정해서 사드릴 수가 있고요. 개별 공시가보다 인근의 실거래가 더 낮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서 매수할 수가 있다는 것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위라는 용어 나오죠. 농업경위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이 자기의 개성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 자기가 돈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면서 농사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조로 들어갑니다. 농지 소유에서
농지 소유 자유 나왔죠. 1번 경자 유조 나옵니다. 자였나요? 경자 유조 원칙.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질자만 농지 소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경자 유조 원칙인데 그 농업인이라는 가 농업법인이 대표로 농사를 지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네들 농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라는 자들이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자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나왔다. 이 농지를 이네들이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자기 명의로 등기소했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서 등기까지 완료해야 자기 것이 되겠죠. 이때 여기 보세요. 이네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이 시작할 때 첨부세 내야 됩니다. 이때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할 때는 그 농지 취득에서 이렇게 농업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농업 경영계획서도 작성해서 첨부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농업 경영서를 작성할 때 기재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아주 중요한데 세 가지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취득하려는 그 농지 면적, 꼭 기재하고 그 농지 취득에서 농업 경영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다라는 노동력 확보 방안, 농업 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그 농지 이용 실태, 이 세 가지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여기서 알아둘 것은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도 농지를 농업 경영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는 여기 보세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을 필요 있다. 발급받지 않는다. 받는다. 이제 금방 했잖아요. 중요한데 발급받는다.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신청해서 나갈 때는 등기 신청할 때는 꼭 첨부해서 내야 된다.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은 발급권자한테 하겠죠. 그때 발급권자는 농지 소재안을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술까요? 아닐까요? 아니고 군적은 그 농지가 의미 있다 그러면 없자 면에서 면장한테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때는 이것도 함께 작성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인내한테 하는데 이때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발급권자는 며칠이면 발급을 결정해서 알려줄까요? 4일 알아주세요. 자, 거기 가로 1번에 그런 말 나있죠. 농지는 자기 농업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인 농업이 농업법인 이네들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하는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에도 농업경영서를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한테 농지증을 발급받는다. 아주 중요해요. 농업인과 농업법인도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중요표.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해당한 자들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지 아니할 자라도 농지 소유가 특례로 선정되는데 어떠한 자는 농지 취득하여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가? 국가, 지자체, 체크, 학교 등이 실습지, 시험지, 연구지, 정묘,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할 때 디귿, 주말 첨용을 하고자 할 때 이 주말 청룡은 뜻이 나있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럴 때도 바로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말 청룡농을 하고자 하는 우리 도시민들도 농지 취득 소유가 인정되는데 소유할 때는 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한자 넘으면 나오죠. 한자 넘으면 농지 소유 상한 해가지고 박스 안에 그 외해에서 3번 나오잖아요. 주말 청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천 정도 미만. 아주 중요해요. 그것도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 돈이라면 합산해서 총면적 1천 정도 미만이지 각자가 아니다. 이것도 이해해 두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리을 상속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가능하고요. 특히 미음 중요해요. 시골에서 몇 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자가 이농할 때 이농식 가지고 농지를 계속 소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가? 8년.
시골에서 5년 동안 농업경영 하다가 도시로 이전하면 그때는 농지 소유 못하고 다 처분해야 됩니다. 도시로 이농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농지 계속 소유하고 싶으면 시골에서 몇 년 동안 농사 짓다 올라가야 되냐? 8년. 이거 꼭 알아주시고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이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소유 간에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중에 이제 금방 농지법에서 야 이런 자들은 자기 농업경에 이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투기 행각을 벌일 우리가 없으니까 그냥 특별한 예외를 두자 해서 농지 소유 특례자를 인정했잖아요. 이런 특례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을 정해가지고 이런 자들 농사짓지 않지만 특별히 농지 소유를 인정해 주자라고 그런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2번 농지 소유 상한에서 2번에 이 농지는 아까 일정한 자들은 특례로서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를 인정받는데 인정받는 자 중 3명은 상한세는 제한이 있다. 이거 중요해요. 시골에서 8년 이상 농업경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가지고 있는 농지 중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가? 1만. 그리고 상속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가? 1만. 그런데 이제 금방 두 가지 경우 이농자하고 상속받은 자는 바로 초과분도 계속 소유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한국농어총세계 위탁에서 임대 사용대를 의뢰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총사가 받아가지고 임대 사용대를 해 나가고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바로 초과분도 법적으로 소유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권자 꼭 알아주실 거 아까 했죠. 시구 읍면장이라고 군수는 아니라고 그리고 아까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서 등기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서 작성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된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시킬 세 가지 아주 중요하다. 세 가지 꼭 암기. 면적,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확보만 그리고 농지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서 농지 소유 농지 이용하실 때 세 가지를 꼭 작성해서 시군 면장한테 발급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등기신청할 때 내야 된다. 그리고 발급신청에 들어가면 이때는 며칠이면 답이 나가냐? 4일. 자, 군수는 절대 아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등기신청할 때 첨부해서 내구나 이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2번. 다음 6가지 경우에도 바로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등기할 때 내야 되는데 이때 이 6가지는 농업경영계획서는 낼 필요 없다는 거. 무엇은 낼 필요 없다고요? 농업경영서. 농업경영계획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를 취득할 때 무엇은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중요합니다. 자, 이건 6가지는 달달달 해야 돼요. 이해하고 학교 등이 시험지, 실습지, 연구지, 종묘, 생산지로 또 그 이런 걸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 경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험하려고, 연구하려고, 실습하려고, 종묘, 생산지 쓰려고 한 만큼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 내야 등기해 준다. 니은도 중요하죠. 주말 첨농농을 하고자 천정부터 미만 농지 취득할 때는 농업 경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취미활동하려고 한 만큼 경영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 내야 된다. 디귿 중요합니다. 허가했다 체크, 신고했다 체크. 그래 우리가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 대상은 신고하고 허가 대상은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때 신고를 하고 농지 중 허가를 마치고 나서 그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하고 저 밑에 예해 봐봐요. 2번. 농지를 취득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게 중요한데 그중에 네 번째 농지용 협의. 협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장관이 숨어 있고 지자체가 숨어 있어요. 장관, 주무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라 합시다. 그래 주무장관이라든가 지자체장이 농지를 전용해 나가고자 한다 그때는 농림축산식품장관 협의 걸칩니다. 협의.
그래, 이렇게 협의를 딱 거쳐 놓으면 농장허가 신고 맞춤을 간주해. 그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 농정 협의를 마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이 농지용 협의를 마친 농지 거기다 줄거 봐요. 농정 협의를 마친 농지는 주로 그 땅이 주거적에 상업적에 공업적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을 이 주무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지하청의 시도사 대도상이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서 고시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주거 지역 상업적 공업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농지가 있다면 미리 농지 전용의 협의를 농림축산식품장관으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딱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다라고 정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다 그래. 그때 이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는다 발급받지 않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중요해. 여러분이 농지 취득을 하려고 해. 그때 그 땅이 주거적이 있다, 상업적이 있다, 공업적이 있다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중개 활동을 할 때도 중요하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농지를 중개해 주려고 할 때, 농지 취득하려는 사람 물어봅니다. 이거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발급 안 받는다. 그래야 되죠? 적용되지 않으니까 중요하고. 자, 중요표. 그 다음에, 리을. 농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고 농지로서, 1500종부터 미만의 농지 체크. 이거 거창의 농사지 쓸거 아니죠? 그래서 농업경영서 필요 없고,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미음도과 알아서요.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최상단부 이렇게 산 언저리에 농지가 있어요. 농지. 농지가 있는데 이게 비탈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 계획주로 농업경영이 쉽지 않아. 경운기도 잘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농기계가 들어가기 힘든 것들이 이런 데는 바로 이렇게 편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다. 그런 경사진 곳에 농자가 있다면 농업을 경영할 때 계획적으로 경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해서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 발급받아 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이 농지 취득할 때. 그다음에 피흡. 이쭉 가다 보면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토지로서 그다 줄 거예요. 바로 계획 관리업과 자연 녹지적 안에 있는 농지를 누가 취득한다? 한국 토지 주택공사 체크. 농어총사 한번 틀겠어요? 누가 취득한다고요? 한국 토지 주택공사. 이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농지 취득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하겠어? 농사지를 하고 있어? 아니면 주택용으로 비축하려고 취득하겠어? 그렇죠. 다음에 주택, 주공에서 말이죠. 주택용으로 바로 쓰려고 미리미리 자연 녹지적에 그리고 계획과정에 있는 농지를 미리 사들인단 말이에요. 그건 사들인 이유가 다음에 주택용으로 쓰기 위해서 비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거창하게 농업 경영하려고 한 만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 하고 밑에 2번 봐봐요. 2번에서 저기 보면 한국 농어총사가 농지를 취득한다. 그때는 바로 한자 넘어와 보세요. 한자 넘어오면 한국 농어총사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축 필요 없어요. 이거 하고 헷갈려서 하는데 한국 농어총사가 농지 취득한다. 그리고 공유수 매립 농지 취득한다. 수용으로 농지 취득한다. 다시 앞으로 가서 바로 이 환매권자와 환매권으로 농지 취득한다. 시완성으로 공인농지 분할로 농업법인 합병 이게 중요해. 합병으로 담보농지 은행 등이 담보농지 취득한다. 상속으로 농지 취득한다. 국가 지자체 농지 취득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266페이지 별표 3개가 있잖아요. 별표 3개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지 않지만 농지 허가 동그라미 농지 신고를 한 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별표 두 번째, 농업법인 합병. 여기 아까 농업법인 있잖아요. 이 A 농업법인이 있고요. B 농업법인이 있어요. 이때 이 법인이 농지 가지고 있고 여기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쪽으로 흡수합병됐어. 농업법인 합병으로 이자가 이것을 넘겨받는다. 그때는 농증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아까 여기하고 헷갈산데요. 그냥 농업법이니 농업법이라는 것은 영농조합법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이죠. 그네들이 이 농지를 자기 걸로 취득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그랬어. 농업 경영하려고 취득할 때는 농업 경영서를 작성해서 내 가지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이거 헷갈산데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은 했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농지증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농지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역 중 보전, 생산, 자연녹지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계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제3절 농지 전용이 나와 있죠. 이 농지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단형생식물 재배 이런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걸 말해요. 그래 여기 보세요. 농지 전용이 있게 되면 이제 농지라고 할 수 있어. 농지가 아니에요. 전용이 발생하면 농지 아니겠죠. 다른 용도로 완전히 전용했으니까 용도 쓰임을 쓰는 것을. 그럼 이제 이거 농지했던 땅이 농지가 아닌 무슨 공장료로 바뀌었다, 주택료로 바뀌었다, 상으로 바뀌었다 등등등 바뀌면 땅값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죠. 그렇죠? 용도가 바뀌면 땅값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땅값을 올리기 위한 농지 전용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규제받을까요? 규제받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허가받을 건 허가받고 신고할 건 신고해야 전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봐봐요. 주무장가라든가 지방자치장은 농지 전용 시 허가 신고 대신 뭐 한다고? 협의. 그래서 여기 보세요. 농지를 합법적으로 전용하는 방법은 우리 일반 사회는 신고 대상 신고하고 허가든 허가받아야 하며 주무장관과 지자체장은 뭐 하면 된다? 협의.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농지 전용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허가, 신고, 협의. 이렇게 이해 두시고 여기 보세요. 이때 농지 전용 허가 대상권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원칙으로 누가 허가권이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여기 봐봐요. 또 협의할 때, 이네들이 협의할 때 누가하고 농지 전용 협의를 하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그런데 농지 전용 신고는 아주 그냥 농민들을 위해서, 어업인을 위해서 이거 그냥 배려하고자 해야 이때는 신고서만 내고 전용해라라고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농지 소지가 날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가닥을 쳐서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때 이렇게 합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게 됐다. 그러면 바로 농지 아닌 땅으로 바뀌어서 그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땅값 올라가죠. 고로 이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맞춰서 농지를 전용하게 될 때는 바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거. 뭘 낸다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 그래 기존에 있는 농지 보전하는 데 사용하고 이 농지 사라진 만큼 또 대체 농지 주소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등등등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엮어서 자 농지 전용 해가지고 별표 농지 전용이란 말 읽어 드시고 그 다음에 밑에 선을 봐봐요. 유지라든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이건 다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거기 보면 다음 별표 봐봐.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단형성 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농지 개량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농지를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으로 본다 보지 않냐? 보지 않고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면서 본다. 이때 농지 전용이 아니에요. 그래 농지했다 유지 연못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다 이거죠. 그리고 또 농지에다가 방풍기를 설치했다면 버스잽에서 설치했다면 빈하우스 등등등 또 가축 분뇨 시설 등등등 간이 저온 저장고 농마 간이 액비 저장조 이런 것들이 설치됐다면 이건 농지로 이용하는 거니까 농지 전용이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1번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내준다고 원칙적으로? 농장, 농림, 축산식품장관.
특히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받고 해야 할 걸 허가 안 받고 하면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농지가의 몇 퍼센트 50% 상당 금액의 벌금을 처벌하네요. 오른쪽에 모셔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전용이 가능하다. 여기 와보세요. 아까 농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에서 신고 마쳤어. 농지 전용 신고 마쳤다면 또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허가 마친 걸로 간주하니까 또 허가 받지 않아요. 협의 대상에서 협의 마쳤던 농지는 농지용 협의를 마쳤다면 또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하셔. 자, 그 말입니다. 지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전용이 가는데 1번 협의 걸쳐 농지 전용한 경우 끝에 넣을 것이고 2번도 둘째 줄 농지용 협의를 거친 농지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농지용 신고를 하고 농지 전용한 경우 신고 이때는 농지용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4번 5번 특히 중요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 농지를 살림으로 복구한다. 그때는 농지용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봐봐. 과거에 이렇게 여러분이 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법으로 막 개간해가지고 밭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3년 이상 농사져 가지고 농지가 돼버렸네. 이때 이 지금 산림을 불법으로 개간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나무 심어서 바로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해.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정할 때는 농지용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왜? 여기 봐봐요. 이게 보면 지목이 하천이 하천. 하천이란 게 있어 없어 지목. 지목 29가지, 28가지 하천이 있어 없어요. 있어 있어. 지목이 하천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했을 건데 그래. 그래 이 땅이 지금 지목상 하천이 하천. 하천. 그래 하천인데 평상시에는 물이 가운데만 쩔쩔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기는 평상시 물이 흐르지 않아서 이거 개간했어. 개간. 개간해가지고 여기다 막 해가지고 여기다 농작물 경작했어. 그래서 농작물 경작했는데 이게 3년 이상 돼버렸다. 그러면 농지가 되는 거야. 농지. 지목 하천 입지라도. 몇 년 이상 경작하면요? 3년 이상 농작물을 계속 경작해버리면 농지가 돼. 이 농지를 지금 바로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나왔죠. 이걸 이제 농지가 아닌 용도로 바꿔서 형질변경하려고 한다. 여기다 무슨 공작물 설치하려고 한다. 그때는 하천 관리청장한테 가서 이 하천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하천 관리청장한테. 누구한테요? 하천 관리청한테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그걸 바꿔 쓸 수 있거든. 그와 같이 하천 관리청장한테 가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으로 바꿔 쓴다. 그때는 농지법상 또 농지용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하천 관리청한테 바로 형질변경 허가 받았으니까 별도로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는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참고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위치를 동일 필지 오타 나왔네. 필지 필증이 아니라 필지 그래 같은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 이렇게 농지가 커요. 여기 봐봐요. 농지가 엄청 커가지고 한 필지 다 전용 허가 받는 게 아니라 측량해서 여기다만 쫙 농가주택 지겠습니다 한다든가 그래서 한 필지 일부에다가 농지 허가를 받았어. 여기 봐봐요.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은 부분이 여기였는데 위치를 여기로 바꾸려고 그래. 허가 받았던 위치를 원래 측량해서 여기다 허가 받아갔는데 위치를 이렇게 같은 필지에서 옮기려고 그래. 여기 보세요. 이렇게 허가 받았던 위치를 옮기려고 할 때는 변경 신고를 할까 변경 허가 받아야 될까? 변경 허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신고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려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 위치를 동일한 필지 안에서 위치만 변경하려고 그래. 그때는 농지 전용 무엇을 받아야 된다? 변경 허가 받아야 돼. 변경 허가. 자, 그 다음에 선 농림축산식품장은 시장수 자치구청장은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하면 농사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개량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농지 전용을 제한하거나 농지 타용도 일시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인근 농지 또 농지개량 시설 해소나 우려가 있다면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그때는 바로 농지 전용도 제한할 수 있고 농지 타용도 일시생도 제한할 수 있구나. 그다음에 지목 변경 나와 있죠. 농지 아니 지목 변경 농지 전용 목적의 변경 승인 나와 있죠. 여기 보세요. 어떤 자가 이 농지를 자 농업인 주택을 지겠다라고 해가지고 농업인 주택을 지겠다라 해서 농지 전용 신고를 마쳐갔어요. 예컨대 그래서 농정 신고를 마치고 농가주택으로 이용했는데 건축에서 농지 전용해가지고 농가주택은 농업인 주택은 신고하면 건축할 수 있어 농지 전용해서. 그런데 농업인 주택은 여기다 세울 수 있었기에 농업인 주택을 세우라고 농지용 신고를 내줬는데 신고 받아가서 농지에다가 전용해가지고 농가주택을 건축했건만 이걸 5년도 안 돼서 용도를 다른 걸 바꾸려고 한다. 그때는 마음도 바꿀 수 없어. 승인받아야 돼. 몇 년에 바꾸려고 할 때는요? 5년. 그게 중에 농지용 허가라든가 농지용 협의 신고를 하고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토를 5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시장, 군수, 구청장. 5년 시장수, 구청장 승인. 그 다음에 2번 중에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할 때에 가볍게 신고서만 내고도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농민과 어민과 관련된 시설로 전용할 때만 인정해요. 그 세 개밖에 안 되니까 달달달 해야겠어. 농지를 다음에 해당한 시설로 전용할 때는 농지 수리관할 시장 구청장한테 뭔 마음에 든다? 신고. 이것 보러 신고 대상이라고 그래. 그것도 써놔요. 신고 대상이 아니면 허가 받아야 된다고 써놔요.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아니면 다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돼. 우리 일반 사인들은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아니면 다 농지 전용 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신고 대상은 딱 특정해 놨어. 이것만 신고 대상이라고. 그리고 신고는 어떠하는가? 시장수 구청장한테 한다. 이것도 중요해. 신고는 어떠하는가? 시장수 구청장이다. 근데 시험에서 농림 축장 신부장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누구한테 한다고 하면 틀린다고요? 농림 축장 신부장은. 봐봐. 이 신고는 누구를 위해서 신고하라고 신고제가 있다고 했어요? 농민과 어민들. 그래 저기 거제도 살고 농민이 신고서 들고 그 저 농림 축장 신부장관 저 세종시에 있는데 고리 신고서 들고 오면 농민을 보하기 위한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아. 저 진도에 있는 농민이 농지 전용 신고서 들고 바로 여기 세종시까지 들고 오면 경운기 몰고 올라오면 귀찮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지. 성의라 하죠. 오토바이 타고 몰고 올라오면 성의라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고서는 관할 시장수 구청장한테 내면 된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래 농림 축산 신부장한테 신고한다 그럼 틀리고 어디다 신고서 낸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신고 대상을 봅시다. 1번 자 농업인 주택을 지겠다. 그때는 무주택자일 때만 가능해. 중에 무주택자인 자가 농업인 주택을 지겠다. 농민이야 되겠죠. 무주택자인 어업인이 어업인 주택 지겠다 그러면 신고서만 내면 돼요. 그때 1번 두 가지요. 그때 각 세당 이것만 가능해. 660천부터 이하로 할 때만. 그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평부터 미만 660평부터 이하로 할 때만 바로 신고하고 전용하도록 허용합니다. 그것도 무주택자야 돼요. 그리고 농축산업용 시설 부지로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로 어린워터 마을회관 이런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의시설 설치차 농수산물 연구시설 어업용시설 양어장 양식장 설치할 때는 신고서만 되고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은 주무장관 지자청은 농림 축산 신부장과 농지 전용 협의를 해야 된다. 알아주시고 넘어가서 보면 어떨 때에 농지 전용 협의를 하냐 아까 했어요. 농지 전용 협의 대상은 국토개발법에 따른 도시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지정한다. 도시 군계획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 예정지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때는 농림 축산 신부장관과 농지 전용 협의를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 여기 봐봐. 아까 여기다 주거적이다라고 칭하려고 하는데 상업적이라고 칭하려고 하는데 공업적이라고 칭하려고 하는데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미리 농지 전용 협의를 꼭 해야 돼요. 누가 하고? 농림 축산 식품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요. 공원을 하나 설치하게 해서 도시 군가를 위반해서 딱 결정 곳에 그걸 도시 군계획서라 하죠. 도시 군계획서로서 딱 결정을 하는데
그 안에 농지가 포함됐다 그러면 미리 농지 전용 협의를 누구하고 해라? 농림축산식품장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4번 이와 같이 농지용 허가 등을 받았다면 그 건 때로는 취소당할 수도 있어. 뭐 당할 수 있다? 취소. 이게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 6가지는 임의적 취소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하나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걸 잘 구분해 두세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마지막에 취소할 수 써놨죠. 7번은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죠. 7번 중요해요. 농지등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 중지, 공사 중지 밑에다 또 써봐. 조업 정지, 공사 중지했다 또는 바로 조업 정지 이런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그럴 때는 농지등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농지등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조업 중지를 해야 한다, 조업 중지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중에 하.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해. 할 수 있다 그러면 틀겠습니다. 옆에 써졌죠. 7번. 7번 써졌잖아요. 옆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 거지 부정방법으로 농지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됐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해. 이거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취소할 수 있다요. 그리고 특히 4번 농지중 허가 신고를 하고 농지 전용 목적 사업을 정당한 사업 시 몇 년 이상 안 들어가면 취소를 해도 할 말 없냐? 2년 이상. 여러분이 농지용 허가를 오늘 받아왔어요. 여기 농지용 허가를 이렇게 받아왔다면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2년.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2년에 안 들어가면 농지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몇 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면 또 취소할 수 있냐? 1년. 그 다음에 아까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가지고 전용할 때는 이거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농지 보존 부담금. 그쵸? 농지 보존 부담금을 원래는 선납해야 돼. 그런데 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납부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언제가 내라. 그렇게 조건부 허가를 받아갔던 자가 그 기간 내에 안 내고 있다.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고. 6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다. 취소. 허가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때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여섯 가지는 할 수 있다. 하나는 꼭 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 하죠.